서울보다 이단이 많은 곳이 광주입니다. 전남대학교에만 천여 명 정도의 신천지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? 천여 명 정도의 신천지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? 듣다 보니까 충격적인데, 네. 만약 그럼 신천지가 정치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만들려면 대학생을 동원해도 되겠네요. 각 대학에 여러분 전남대학? 예, 전남대학. 전남대학에 1000명이 있다고 하는데, 예. 이 지금 대학교 총 학생회장들 들어보세요. 지금 신천지 그 대학의 예. 그 학생들이 지금 이 어떤 동아리보다 훨씬 힘이 세기 것 같고. 총학생회나 총동아리 연합회를 장악했던 적이 20년 전에 전남대 조선대도 있었습니다. 아, 그래서 예. 지금 대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, 대학교에서 신천지 활동원을 학생들 이제 그만두시고,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셨죠?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이만이라는 사람들 속고 있는지 네. 그렇게 하는데, 아 이거 지금 그러면 어떤 정부를 공격하거나 어떤 정당을 공격할 때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를 하게 되면 그네들이 뭐 목숨 걸고 일어나서 막 인터넷 댓글 쓰고 또 가서 아 대학 내 촛불 집회도 이 사람들이 주도도 할 수 있다. 이 정도 같네요. 아까 전라남도 쪽에 광주 쪽에 이단이 많다 했는데 12지파가 신천지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 광주가 제일 많이 모인다. 제가 충격적인데 이건 뭐 예. 그 차량 쪽에 있잖아요. 정광훈 목사. 네네. 거기도 그 장희동 산동네 옛날 그 전라도 신도들이 많다고 알고 순봉교회도 전라도 신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. 이런 종교의 조금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종교에 가서 이렇게 종교를 믿게 되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에도 약하군요. 예, 그러니까 네. 교회 안에 들어가서 침투하는 게 다른 이단들과 다른 신천지만의 유일한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온누리교회, 사랑의 교회 큰 교회들은 신천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이미 확인됐습니다. 가서 모두 직도 차지하고 소마 있겠네요. 예, 3년에서 10년 장악을 하는 방법이 있었으니까. 아.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5만 명 신천지 명단을 입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5만 명 명단을 쭉 보는데 교회마다 들어가 있는 신천지들이 다 나왔죠. 근데 지금은 20만 명이 넘으니까 그 명단을 지금도 갖고 있지만 이제 사용은 못합니다. 나오신 분들도 많고 들어간 분들이 15만 명이 넘으니까. 요즘 명단 좀 작성할 수 없어요?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주시면. 나오면 예, 나중에 한번 작성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. 어떤 교회, 대학교, 고등학교는 없을지 모르겠어요. 아 고등학교도 이번에 고등학교, 고3생들을 예, 포교하는 신천지가 여러분, 있습니다. 자네께나 신천지 조심. 이 옛날 우리 어릴 때 구호 포스 많이 붙였잖아. 자나깨나 사기 집단 이만희 신천지 조심 이걸 써붙여야 될 것 같고요. 정말 그 신천지의 피해는 대단하군요.